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각종 항암 치료와 당뇨병에 사용되는 비단풀 법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땅바닥을 기면서 비단처럼 깔려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게 되었고, 전박이풀 또는 땅빈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식 장소는 전국의 논밭두렁과 강둑 빈터 및 약간 메마른 풀숲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매듭풀하고 혼동을 하기도 하는데 비단풀은 잎 가운데에 동그란 점무늬가 선명하게 있고 줄기는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때론 점무늬들이 하나씩 소멸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종류에는 애기 땅빈대, 땅빈대, 큰 땅빈대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모두 다 같은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줄기 속에는 하얀 점액성의 아주 끈적끈적한 진액이 많이 흘러나오는데 여기에는 인체를 이롭게 하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식물성 스테롤 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알카로이드계 마쿨라토리라는 미량의 독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진통과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먼저 비단풀은 혈당량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잘 조절해서 당뇨나 만성당뇨합병증을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치료 사례로 어떤 남자분은 혈당이 400이나 오르던 분이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비단풀을 달여 마시고 당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풀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으며 더불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 및 성인병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당뇨에는 비단풀 10g의 쑥을 넣어서 마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너무 과다 복용하면 저혈당 증상이 오기도 하니 적정량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단풀은 특정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 죽인다고 해서 각종 항암 치료에 많이 적용되고 대표적으로 암 중에서도 췌장암과 뇌종양 골수암의 특효제로 쓰입니다. 특히 비단풀이 뇌질환에 좋은 이유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뇌혈관 손상과 염증 분자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뇌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뇌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치료 사례로 비단풀을 잘게가루로 갈아서 꾸준히 먹고부터 뇌종양과 직장암이 완치가 되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비단풀은 우수한 항암약초 자원으로 위암과 폐암, 직장암, 대장암, 신장암, 간암 등에 좋으며 비단풀을 먹고부터 몸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치료 사례가 많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를 근거로 한 실험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암세포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가 증명이 되었고 사람 뇌종양세포에 대해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마우스 폐암세포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고 보고가 되어 각가지 암치료와 당뇨병, 신장질환, 심장병, 염증질환 등에 널리 쓸 수 있음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체 위암세포에 대해 증식 억제 효과는 85%이고 대장암 암세포주에서는 49%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세포주 농도에서는 60%의 생존율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단풀은 항산화 및 항암 효과로 인해 매우 중요한 천연자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비단풀은 한약명이 오공초와 선도초로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모든 전초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비단풀을 뿌리째 뽑아서 흙을 탈탈 털어내고 깨끗한 물에서 잘 씻어줍니다. 비단풀은 햇볕에 말리거나 너무 오랫동안 건조시키면 유효 성분들이 다 증발하게 되니 신선한 그늘에서 2-3일 정도 자연 건조시키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뿌리를 포함 10g 정도를 전자저울에 달아주면 되고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약탕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구입한 약초는 시커먼 불순물이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약다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더 헹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냉증이 심하신 분은 따뜻한 성질의 대추 5개 정도 넣고 끓이시면 중화가 되면서 쓴맛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먹는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풀에는 미량의 독성이 작용하므로 감초를 1개 정도 넣고 끓이시면 독성을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물 700ml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되게 달이시면 되겠습니다. 달인액은 하루 2-3회씩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좋고 약물은 수용액이라서 위와 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식기 전 공복에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장과 소화기가 약한 사람과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되고 남은 달인약은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달인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도 미비해지고 빨리 식거나 변질이 되므로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달이기보다는 이렇게 소량씩 끓여서 드시는 게 병을 고치는데 더 효율적입니다.
비단풀은 매우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차면서 맥이 약한 사람, 위장이 허약한 사람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체질에 전혀 안 맞아서 비단풀을 먹고 배가 아파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비단풀에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많이 먹거나 장기간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 꼭 복용량을 지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메타포르민과 항응고제, 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약에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잘 안 들을 수 있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